하시 하이온소는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탐사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과 유럽 우주국 ESA 그리고 이탈리아 우주국 ASI가 공동 개발한 탐사선입니다.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나사가 제작한 토성 궤도선 카시니호와 ESA가 만든 하이언스 착륙선으로 구성되어 지구에서 카시니호와 하이언스호가 함께 발사되어 이 탐사선을 카시니 하이언스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즉 카시니호에 하이언스 행성 탐사선이 탑재되었으며 하이언스호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서 카시니호로부터 분리되어 타이탄에 착륙하게 됩니다. 하이언스 탐사선은 타이탄 대기의 조성과 풍속, 기온, 기압, 형성 등을 직접 관측할 예정입니다.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1997년 10월 15일 미국 케이프 카나베럴 공군기지에 발사대에서 미 공군 타이탄 4 로켓을 이용하여 발사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프로젝트의 수행 비용으로 당시 약 32억 6천만 달러가 들었는데 미국은 총 비용 중 26억 달러를 유럽 항공우주국은 5천만 달러, 그리고 이탈리아 항공우주국은 1,600만 달러를 분담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탐사선의 계획과 제작 비용으로 1억 4천만 달러, 우주 임무 관제 비용으로 7,040만 달러, 탐사 경로 설계 비용으로 540만 달러, 그리고 발사체 수행 비용으로 4,220만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카시니호는 1675년 토성의 7개 고리 가운데 고리 사이의 틈, 즉 카시니 간극을 발견한 이탈리아계 프랑스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에서 이름을 따왔고, 하이언스호는 토성 고리를 최초로 확인한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이언스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카시니호의 총 예상 비행 거리는 34억 킬로미터인데 이것은 지구와 토성 사이의 평균 거리인 14억 킬로미터의 약 2.5배에 해당합니다. 카시니호는 길이 6.8m, 너비 4m가량의 고속버스만한 크기이고 속력은 시속 12만 4천 킬로미터를 낼 수 있으며 하이언스호는 지름 2.7m, 무게 317kg 정도입니다.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14년 동안 토성과 그 위성을 탐사할 예정이며 토성 대기의 여러 층과 원리를 조사하고 토성 고리를 면밀히 관측하며 고리의 입체적인 구조와 구성 원리 그리고 자기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구름과 안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하고 위성 표면의 지도화를 위한 정보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성의 위성 판도라와 엔셀라두스의 표면 성분과 지형의 역사를 조사하고 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생명체 서식 가능성 확인을 위한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탐사선은 토성 궤도에 이르기 전에 소행성 마수르스키에 접근하여 촬영하고 목성의 대기와 옅은 고리 그리고 목성의 위성 2호를 촬영하여 그 정보를 지구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탐사선은 토성 구름층으로부터 겨우 3,000km 상공에서 비행하게 될 것이며 토성을 155번 공전하고 타이탄에 54번 근접비행을 시도할 것이며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는 11번 근접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지구에서 싣고 가는 연료만으로는 탐사 목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스윙바이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탐사선은 행성의 중력근으로 진입한 뒤 행성과 함께 공전하다가 중력의 힘을 받아 튕겨나가면서 강력한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탐사선은 지구를 출발하여 1차로 금성으로부터 새로운 추진력을 받아 지구와 목성을 거치면서 역시 각 행성을 스윙바이하여 토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스윙바이란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되는 플라이바이 기법입니다. 이 기술은 물체를 끈에 매달아서 빙빙 돌리다가 끈이 끊어지게 되면 물체가 멀리 날아가는 원리인데 육상 종목에서 해머를 끈에 매달아서 빙빙 돌리다가 끈과 함께 해머를 던져버리는 올림픽 종목인 해머 던지기가 바로 스윙바이 원리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A가 어느 한 지점에서 B를 잡아 앞으로 던질 준비를 합니다. B가 A쪽으로 전진하면서 A의 손을 잡으면 이때 A는 B의 손을 잡음과 동시에 순식간에 전진 방향으로 B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B는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빠르게 앞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스윙바이, 플라이바이 또는 슬링샷 혹은 그래비티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스윙바이는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가속하거나 감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호는 1998년 4월 26일
금성과 함께 궤도를 돌면서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금성 수행바위를 통해 목성과 화성 사이의 소행성대까지 날아갈 가속력을 얻었습니다. 카시니 하이온스호는 소행성 268호 마수르스키로부터 16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여 촬영하였습니다. 탐사선은 1999년 8월 18일 03시 38분 UTC에는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하여 지구를 스윙바위하였는데 달로부터 37만 7천 킬로미터까지 접근하여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어 지구 궤도를 지나면서 초속 5.5km의 새로운 추진력을 얻어 목성으로 날아갔습니다. 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 세계협정시 또는 Universal Time Coordinated 협정세계표준시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표준시입니다. UTC는 그리니치 평균시 GMT에 기반하므로 UTC와 GMT는 혼용되어 사용되며 기술적인 표기에서는 UTC가 사용됩니다. 2000년 12월 30일 카시니 하이온스호는 목성에 근접하여 스윙바위하였습니다. 약 6개월간에 걸친 스윙바위 기간 동안 고해상도의 선명한 목성의 전면과 목성의 옅은 고리와 위성 등의 약 2만 5천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지구로 보냈습니다. 카시니 하이온스호는 목성을 스윙바위하여 초속 6.7km까지 가속한 뒤 2004년 7월 1일 오전 토성 궤도에 진입하여 13년간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탐사했습니다. 이때가 탐사선이 발사된 지 6년 8개월 만이었고 탐사선은 토성 표면 18,000km까지 접근하여 두 대의 카메라로 토성 표면 여기저기를 촬영한 정보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탐사선은 토성의 고리, 대기, 자기장을 조사하였고 고리 주변에서 새로운 방사선들을 발견하였으며 특이한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한편 고리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토성의 고리를 이루는 입자들은 크기가 작게는 작은 모래 알갱이부터 크게는 기차보다 더 큰 사이즈까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탐사에서는 지구로부터는 전혀 관측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은 플라스마 파동과 토성 표면의 번개 현상 등이었습니다. 또 이번 탐사를 통해 토성의 자전주기가 10시간 45분 45초라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고 토성 주위를 76번 선회하면서 현재까지 발견된 60개 이상의 토성의 위성 외에 다른 새로운 위성의 존재 여부도 탐사했습니다. 카시니 하이온스호는 지구로부터 관측되지 않은 토성의 뒷면에서 8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으며 그중 질량이 1000억 킬로그램 이상인 6개 위성들은 다프니스, 안테, 팔레네, 아에가에온, 메토네, 폴리데우케스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2004년 12월 25일 UTC 2시 무렵 자선인 하이온스호가 모선 카시니호로부터 분리되어 토성의 위성 타이탄 표면을 향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길이 3m, 무게 320kg인 하이온스호에는 타이탄에 착륙하기 위해 3개의 낙하산이 부착되어 있고 타이탄의 대기 분석을 위한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이탄의 기류, 바람의 세기와 기압, 공기 성분 등의 감지를 위한 것이며 온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기도 부착되어 있어서 하강 소리를 녹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전식 카메라 3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이온스호가 카시니호로부터 분리된 후부터는 독립적인 두 개의 탐사선이 되어 카시니호와 하이온스호라고 지칭했습니다. 하이온스호는 2005년 1월 14일 타이탄의 대기권에 진입하여 위성에 대한 관측 자료를 지구로 전송했고 얼음 자갈들이 여기저기 뒹구는 타이탄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위성 가운데 유일하게 질소 성분의 대기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억 년 전의 지구 환경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0개가 넘는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지표에서는 액체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바다와 호수를 확인했으며 과학자들은 이 바다에는 미생물이 서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표면 온도는 메탄이 액체로만 존재할 수 있는 섭씨 영하 179도이고 탄화수소 구름에서는 비가 내리며 타이탄 표면 아래에는 물과 암모니아로 이루어진 바다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사는 모든 추정을 고려해 볼 때 타이탄의 바다에는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다음 탐사에서는 착륙선 대신 잠수함을 보내 타이탄의 바닷속을 탐사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우주 개발 역사상 최초로 지구의 다른 천체의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첫 번째 탐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카시니오는 2005년 6월 토성 위성 중에서 지름이 500km 정도에 불과한 작은 위성인 엔셀라두스를 탐사했습니다. 카시니오의 탐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는 염류를 포함한 얼음 결정이 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얼음 아래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물의 존재가 확인된 것입니다. 탐사선은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100개가 넘는 얼음 기둥을 발견하였고 이 중에는 높이가 무려 300km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엔셀라두스 전체 지역에 분포하는 표면 아래의 바다는 다른 천체와 전혀 다른 특이한 화학 조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지하에 거대한 바다가 있음을 뜻하는 증거였습니다. 카시니호가 확보한 엔셀라두스의 중력 측정 결과의 분석 결과 남극에 있는 바다는 얼음 표층으로부터 30km 아래에 있으며 바다의 깊이는 약 10km 정도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천체가 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위성 내부에 바다가 존재하며 모 행성인 토성과의 강력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바다가 액체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어 그곳에서 생명체가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6년 12월 18일 탐사선은 토성의 F고리 바깥쪽에 위치한 토성의 위성 판도라 4만 1000km까지 근접하여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판도라의 물리적 재원을 밝혀낼 만큼 충분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구멍투성이의 얼음 덩어리인 판도라의 해상도 높은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카시니오는 2004년 토성 궤도에 도착한 후 13년 동안 궤도를 돌면서 고리를 두른 아름다운 행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 정보를 인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카시니오는 22번째 토성의 고리 진입과 행성의 탐사 활동을 마치고 연료가 바닥남에 따라 지구에서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 나사는 카시니오의 선화를 결정했습니다. 나사의 이러한 결정은 만약 카시니오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나 타이탄에 떨어질 경우 선체에 묻어있던 지구의 미생물 또는 핵연료에서 발생한 플루토늄 방사능 물질이 토성의 위성에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생명체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시니오는 2017년 9월 15일 오전 7시 55분 토성의 짙은 대기로 진입해 뜨거운 마찰열에 의해 불태워져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토성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